전투와 포상은 이제 국민 훈장이라고 해서 5등급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훈장만 5등급이고 그 밑에 이제 포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란장은 저희 그 국민 훈장 중에 무화장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모란장으로 등급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님의 공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김상진 열사님의 이제 양심 선언과 죽음은 70년대 민주화운동 역사의 상징적 사건으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유신 반대 투쟁과 민주화운동이 보조되고 결집하는데 김상진 열사님의 역할이 크게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상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일신헌법의 자기중심적 이기성을 고발한다. 하고야 아는가? 민주주의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라는 것을 하고 이 민족을 끝까지 못 살게 군다면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뜨겁게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시민의 준하한 피해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것이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 사랑스러운 조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이며 이것이 영원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면 이 보잘것 없는 생명 바치기에 압도함이 없느라 나의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조금도 동의하지 말고 완전한 이성을 되찾아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갖다가 명실상부하게 1975년 4월 11일 26살 김상진은 서울농대 교정 이 자리에서 양심 선언문을 낭독하고 할복참. 대학인업연구소는 김상진 기념사패와 함께 열사의 삶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 중이다. 현재 제작 공정 60%로 열사의 설화생전을 재현하는 드라마 촬영분만 남겨둔 상태다. 열사의 훈장 추서는 저희 제작진에게 최고의 선물이며 동시에 코로나를 넘어서는 파이팅의 출발점이다. 이게 남성 여성용. 감회가 좀 새로우시겠어요? 글쎄 말이야. 그게 상당히 그렇게 격이 높은 훈장인 줄 몰랐네. 우리 상진이가 참 큰 일을 하긴 한 것 같아. 새록새록.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화뿐 아니라 민주화 기여자들도 그렇지. 국가가 이제 대우를 해주겠다. 이 정부 들어서 이제 바뀐 거죠, 이게. 네. 현재까지 보훈처에서 유공자를 보는 범위는 어디냐면 한국전, 월남전, 참전. 이런 분들은 이제 유공자로 해서 본처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5.18이라든가 부마 이런 거는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죠. 지금 이제. 그러면 지금 전 늦게 했던 그 묘소에 드리는 거는 좀 설계를 좀 해서, 네. 그러니까 사전부터 아까 이제. 그 선배님이 그림 그리와 하고 맞춰주시는 거예요. 설계를 좀 해서, 딱 그 저기 한 것까지를 한번 좀 구상을 좀 해봐야 되겠네. 네, 그 주연 배우 혹시 된다 그러면. 아, 그 뭐 예를 들면 하여튼 뭐 좀 여러 가지 좀 한번. 9월쯤. 형님 괜찮으시면 어쨌든 다른 그럼 형제들한테도 형제들한테도 이게 집으로 불러서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거 없습니까? 그 했지 왜? 아까 훈장 받은 거 이거 관련해서. 아, 훈장 관련 처음 받았는데 뭐. 그 전에 이제 뭐 옮기기 전에 뭐 옮겨서 이제 한번 했고 뭐 그거 했고 그때도 또 옮길 때도 오셨어요. 훈장 받은 김에 또 한번 겸사겸사 그거는 뭐 한번 모이시면 또 날짜 잡히면 연락 주세요. 네. 제 생각에는 그 그림을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묘에다 우리가 이제 봉안이라 그러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아직 계시잖아요. 네. 그럼 형제들 그때 웬만하면 다 오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림이 잘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이라도 이렇게 이제 이게 형제들한테 나눠지고 느낌이나 뭐 이런 이제 나눠지고 또 묘에 가서 또 선후배들하고 모아지고 나눠지고 이런 느낌들이 한 두세 번 파고를 타게 그래가지고 그 아예 우리 영화의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신으로 이게 등장할 수도 있거든. 네. 요게
요게 아주 정점을 찍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온라인 박사가 되겠네요. 그렇게 한번 식구들하고 선후배들하고 관련자들하고. 사진 찍으려고 자, 건배 가운데로 잘 모으세요. 세 분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됐어요.